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 김병래입니다.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좀 좋아하고요. 커버곡이라든지 집에서 홈 레코딩 장비를 이용을 해서 작은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었는데, 노래를 부르고 이제 즐겨하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노래, 나만의 노래를 가지는 게 하나의 꿈인데, 근데 춘천시에서 어쩌다 프로젝트라는 그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나만의 곡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. 솔직히 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. 진짜 제 음원을 내주시는 게 맞나? 구름 위를 걷는 느낌?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나날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. 아, 솔직히 얘기해도 되죠. 저 노래 탐난다. 생각보다 또무가님 노래 실력이 엄청나시더라고요. 또무가님 듀엣 한번 하시죠. 감개무량 할 것 같아요. 너무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, 이런 특별한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. 아, 주차씨 제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이 된다? 너무 영광이죠. 이제는 팬데믹을 지나서 이제 엔데믹이지 않습니까? 이제 노래방을 갈 수 있어요. 코인 노래방도 갈 수 있어요. 매일 이제 코인 노래방 가서 부르지 않더라도 그냥 틀고 와야죠. 무조건. 네. 확실한 건 제가 이제 연습에 이제 몰입할 수 있게끔 저만의 시간을 많이 주기도 하고, 지치지 않게 이제 이것저것 간식도 넣어주고 열심히 해라 막 이러고 있어서 좀 살이 살짝 붙었습니다. 갑자기 마음이 예.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. 여보, 당신은 행복해? 잠깐만요. 살짝 울컥해서. 난 행복해. 왜 이러지? 잠시만요. 당신이랑 살아온 11년이라는 세월이 당신이랑 같이 살아온 이제 11년이라는 세월이 나한테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을 향해 가는 그런 기분이야. 우리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면서 계속 행복하게 잘 살자. 고마워.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. 춘천을 제가 되게 애정하기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춘천을 소재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뭐 이야기들을 나눌 생각인데, 당연히 10만, 100만 갈 수 있게끔 꾸준히 좋은 콘텐츠 만들 생각이고요. 꿈이 있다면 춘천시 홍보대사? 너무 꿈이 큰가요? 행복한 춘천의 다양한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. 저는 당연히 이제 춘천에서 태어났고, 춘천에서 자랐고, 또 춘천에 살고 있고, 춘천이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으면 좋겠고, 더 좋은 사람들, 더 행복한 공간들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춘천시 사랑합니다.